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성남 모란시장에 있는 모종시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남 모란시장은 5일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입니다. 모란시장은 각종 농수산물과 의류 등 온갖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장날이면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어 수도권 어르신들이 모이는 집결지이기도 합니다. 장날에는 봄꽃과 화초 등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종시장은 시장 안에 있는 5일장이 아니라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모종시장으로서 언제든지 가면은 어떤 모종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모종시장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모종을 판매하는 유명한 모종시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어떤 모종이 나와 있는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성남 모란시장 모종시장입니다. 오늘 이 모란 모종시장에는 어떤 것들을 팔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취재를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벌써 고추 모종이 벌써 나왔네요. 토마토도 나오고 딸기. 이쪽에는 감자 모종도 있군요. 감자 모종도 있고 도라지 모종도 있고 더덕 모종도 있습니다. 더덕이나 도라지 모종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뭐 상추는 갖가지 상추가 지금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삭이 상추, 먹상추, 청상추, 적치마, 그리고 오크상추, 아삭이 상추, 쑥갓, 치커리. 여기서 농기구도 팔고요. 네. 벌써 토마토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화초, 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백화, 꽃잔디, 우간초, 장미,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나와 있고요. 이 무화과나무도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이거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12,000원, 18,000원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 아주 많습니다. 삼채, 보수, 곤드레, 취나물, 곰치, 각가지 상추. 많습니다. 아주 예쁜 꽃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지금 씨앗도 아주 많네요. 나와 있네요. 더덕, 적치마, 청물, 상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치크리도 있고요. 청상추,
상추. 즉게장. 머리도 있고요. 적근대, 적아삭이, 당귀. 당귀는 2개 1,000원 하네요. 포기 당귀는 1,500원. 녹상추, 딸기. 아, 강낭콩도 모종을 파는군요. 강낭콩. 완두콩도 모종을 팔고. 방풍, 킹스베리. 감자도 싹이 난 감자를 이렇게 모종으로 네요. 세 개에 2,000원입니다. 당귀가 있고요. 체리 토마토도 이렇게 나왔고요. 벌써 찰도마토도 나왔습니다. 여기 미나리도 지금 돌미나리 종근을 판매하고 있군요. 청양고추, 방울토마토, 일반고추. 아직 이런 것들은 지금 심을 때가 아직 멀었거든요. 지금 시감자도 지금 아직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수미감자, 홍감자. 홍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씨앗이 벌써 이렇게 많이 났네요. 눈 계승마 아주 파랗게 잘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건 지금 대파 모종이고요. 벌써 옥수수 모종도 나왔습니다. 옥수수 모종. 찰 옥수수 모종인데 3개 1,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뭐 밤나무, 대봉, 여러가지 지금 묘목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작약이네요. 작약. 하나에 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장미. 이렇게 판매하고. 넝쿨 장미, 일반 장미. 부추 종근입니다. 부추 종근. 이렇게 부추 종근을 판매를 하는군요. 어떻게? 일반 생강, 토종 생강, 그리고 수미, 시감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모란 시장에 모란 모종 시장에 나오면은 모종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묘목도 팔고 씨앗도 팔고 또 여러 가지 농기구도 이렇게 다 팔고 있군요. 농기구도 여러가지 홈이라든지 작은 쇠사랑 이런 것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 모란시장에 있는 모종시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남과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곳에 오시면 텃밭을 가꾸는 모든 것을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